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기타리스트 하타쇼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산주 저는 두 번째 왔는데요. 산주시 이번에 세계 유교 문화 축전 해서 뭐 4월 달서부터 5월인가요? 또 10월까지 계속 이렇게 공연을 해왔다는 거 듣고 진짜 멋진 그 기획을 하셨다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그 코가 그 이런 건물이라고 하죠. 건물인데 이런 데서 하는 게 또 특히 그 우리 집사람이 그 이런 건물 좋아해요. 네, 그래서 아 좋은 기회다. 한번 연주하면서 제가 스스로 느껴봐야 되겠다 하면서 여기에 무대에 섰습니다. 예. 오늘은 하타슈지의 기타 솔로 그리고 오늘 특별히 그 보컬리스트 그 카스로 많이 활동하고 또 요새 재즈 뭐 라틴 많은 그 장르의 노래를 소화하고 있는 멋진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이따가 또 연주 같이 하도록 하고요. 먼저 몇 곡 제 솔로 기타를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곡으로 산타나 유로파라는 곡 연주해 드렸고요. 예, 다음 곡 뭐 하면 여기 공간에 잘 어울릴까 지금 계속 아까부터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요 그 일본에서 건너온 지가 22년째입니다. 예, 그리고 한국 여성하고 결혼하고요. 아이들이 네 명이고요. 예, 조금 많죠. 그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대가족들이 많잖아요. 많았었잖아요. 근데 요새 뭐 아이 하나, 둘 정도밖에 안 났지만 너무 뭐 대가족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보기가.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부부는 한다스 낳자. 한다스 12명 그렇게 뭐 많이 날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 그리고 일본에서 온 뭐 기타리스트 하타슈지라고 해도 요새 아는 사람 없어요 아직. 예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나온 천재 꼬마 기타리스트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아세요? 천재 꼬마 기타리스트. 스타킹도 나오고 그 학생 모르세요? 아는 분이 없나 본데 큰일 났네. 이거 이야기해도 모른다니. 아, 그 인터넷에서 유튜브라는 그 동영상 그 보여주는 그런 그 데가 있는데요. 거기서 많은 뮤지션들의 동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 애가 올린 동영상 자기가 그 기타를 친 거죠. 기타 친 거를 많이 올렸어요. 그거를 전 세계 사람들이 1억 번 이상 그로 검색해서 봤어요. 그래서 화제가 됐죠. 그래서 비틀즈의 그 존 레넌의 미망인 그 오노 요코 씨도 그거를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거기에 댓글을 걸려가지고 그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되게 유명해요. 세계에서 한국보다도 세계에서 유명한 그 친구가 있는데 전성화 군이라고
그 학생이 제 제자입니다. 이러면 약간 좀, 조금 억지네, 이게. 그렇습니다. 예, 그 전제 기타리스트를 가르치는, 예, 기타리스트는 어떤 사람이냐? 예, 일본에서 반성극에서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전자를 가르치니까 신이네요. 뭐 그런 실례합니다. 어쨌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를 다 치우시고요. 두 번째 곡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까 음악이 나와 있었는데 BGM으로 거기 그 오버 더 레인보우 지금 했던 곡 누군가가 노래를 하고 있는 거 아까 들었는데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연주해드렸습니다. 오버 더 레인보우. 자, 오늘 세 번째 곡으로 제가 제 오리지널 곡한곡 할게요. 계속 비가 오고 뭐 깨고 뭐또 오고 그러는데 제가 작곡한 음악 가운데서 비욘디라고 곡이 있는데 이 곡은 일요일 아침에 작곡을 시작했습니다. 좀 약간 좀 남성적인 그런 음악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작곡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서는 비가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계속 작곡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12시, 한 1시 좀 넘었었는데 거기서 그 밖에 내리고 있었던 비가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그쳤네 하면서 곡을 또 검증하려고 또 연주해봤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설계했던 그 곡하고 전혀 다른 음악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내가 작곡하면서 아마 밖에 내리고 있던 비 소리 들으면서 많이 영향을 받은 모양이다 해가지고 비온디라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예, 그러면 비온디 하겠습니다. 이 곡은 6번 줄, 여섯 번째 제일 초음죠, 제일 낮은 음을 한음 내려서 연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Be on D라는 곡이었고요. 자, 여기서 더 한 곡, 제 오리지널 곡 하려고 하는데요. 그 귀에 익숙된 곡들 많이 하면 좋은데 욕심이 생기네요. 저 요새 제가 그 이 나이에도 대학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논문 주제가요. 변칙 튜닝. 예, 그러니까 지금 했던 것처럼 뭐 포톤 튜닝을 바꾸는 거죠. 그런 거를 연구하고 있어서요. 막상 어제 또 중간 발표까지 해가지고 되게 재미있어요. 그 내용들이 공부하는 게. 근데 그 변칙 튜닝 중에 또 한 가지 또 소개하고 또 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6번 줄 지금처럼 한음 D음으로 내리고 1번 줄 2번 줄 코 높은 음 쪽이죠. 1번 줄 2번 줄을 또 한음씩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예, 그 제 오리지널 곡 중에 도만자라는 곡이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시끄러웠나요? 괜찮아요? 예, 도만자라는 곡이었고요. 여기서 멋진 그 보컬리스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요계 출신이고요. 일본의 뭐 OST에도 뭐 참여하고 일본과 뭐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예. 예, 보컬리스트 박태인 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씨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태인입니다. 네, 여러분 하타슈지 씨 너무 멋있으시죠? 네, 박수 한번 다시 크게 주세요. 네, 네, 저도 일어서야 되잖아요. 상주에 와서 제가 처음 느낀 거는 참 평화스럽다. 저는 사실 상주에 오늘 처음 왔거든요. 처음이었어요. 네, 처음 왔어요. 와우. 그래서 맛있는 곶감도 주셔서 먹어봤고요. 맞아. 정말 맛있었어요. 기가 막히다. 네, 그리고 예스. 막창도 먹어보고 그리고 너무 평화스럽고 좋은 느낌, 좋은 분위기를 느꼈는데 거기에다가 이런 굉장히 독특한 컨셉의 무대에서 저야 뭐 익숙한 한옥이지만 하타슈지 씨는 더 새로워요. 느낌이 새로우실 것 같아요. 새롭습니다. 확실히 상주가 강한 인상을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밑에서 많이 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음악이 귀에 썩 익숙한 음악은 아니실 거예요. 그러시죠? 그렇지만 오늘 바람도 살짝 불고 이런 날씨에 재즈라는 음악을 들어봤는데 이게 뭔가 근데 뭔지 모르겠지만 좋다 라고 생각되시는 거기까지 일단 저희 목표입니다. 저는 노래하는 박태인이고요. 첫 곡 네. 저기 지금 오늘은 달이 안 떠 있죠. 비가 와서 저기는 달나라로 나를 좀 보내주세요 라는 뜻의 노래를 시작할게요. Fly me to the moon 띄워드리겠습니다. 的 world
I love you. 와 빛이 눈물 Let me play among your stars. Let me know what spring is like on your future animals. In other words, hold my hand. In other words, yes, baby, kiss me. Feel my heart's songs and let me sing forevermore. You are all I long for, or I worship at the door. In other words, please be true. In other words, I love you. 어딘가 그래도 어디선가 들어보신 것 같긴 하죠? 네, 아니군요. 죄송해요. 참 여러분들 그래도 표현은 많이 안 하시지만 예, 굉장히 행복해 하시는 게 보여요. 예, 그래서 이 순간만큼은 현실적인 고민 다 털어놓으시고요. 아, 행복했다. 아, 행복하다. 라고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자, 한 곡 더 할까요? 여러분 크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여러분 박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들려드릴 곡은 그대의 품에 안겨 있으면 이 세상은 장밋빛으로 물들고 나는 또 사랑에 빠지네. 자, 장밋빛 인생이라는 노래 원어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디언 로즈 띄워드릴게요. 대주키포 베셀레미 리키스 베르시 사부시 발라름 버트레스탕 하투시 놀라먹게 J'appartiens Quand tu me prends C'est pourquoi Il me parle De bas Je vois la vie En rose Il me dit Tant d'amour Demande Let you ask something.
like a shot. Il est entré dans mon cœur. Il n'est pas du bonheur. Donc je connais le danger. C'est lui pour moi, moi pour lui dans la vie. Il va la vie, la chérie.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 이게 의자가 뺄 수가 없어 앉아서 얘기하고 나가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께서 지금 사실 감상하시는 이 하타시지 씨의 음악은 굉장히 그 테크닉적으로 어려운 지금 연주를 하시는 거예요. 보이기에 굉장히 쉽게 들리시지만 지금 아마 여러분 중에서 기타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지금 이분이 하시는 연주가 상당히 고난도의 그 고급 테크닉의 뮤직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시고 굉장히 지금 오늘 여러분 여기 와 계신 여러분들은 선택받으신 거예요. 사실은 네. 조금 있으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실 와. 분이시기 때문에 존재를 가르치니까 네, 밥값 네. 했죠. 네. 자, 여러분 큰 소리로 박수 하타시 씨 연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뵐게요.
예, 제 오리지널 곡 미스터 MC라는 곡이었습니다. 아, 예. 한 곡도 솔로 기타 연주해 드리고요. 예, 또 대인 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비틀즈의 곡입니다. 비틀즈의 곡 중에 Come Together라고 있습니다. Come Together라는 곡을 약간 펑크 리듬으로 바꿔서 어렌지를 해서 연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ome Together, Come Together, Wow.
바디바디 깎기 끝 바려 바디블레로 띠라바디엣 베러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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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산 도모 아리가토 고사이마스 아리가토 고사이마스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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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쉐쉐쉐쉐 Come together 산주 비틀즈의 Come Together였습니다. 예, 자 보컬리스트 박태인 씨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여러분 저기 저는 저쪽으로 들어가서 멋있게 저 뒤로 나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문이 문고리에 플라스틱 열쇠 같은 게 걸려 있었어. 못 나갔군요. 예, 계속. 갇혀 있었습니다. 계속 저. 아, 네. 제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박태인 상주 와서 문도 제대로 못 잡고 간 박태인입니다. 그리고 현란한 기타를 지금 선보이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핫하시지. 네. 저희는 또 하박사 내지는 하선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곡 기대되세요? 자,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Quién será la que me quiera a mí? ¿Quién será? ¿Quién será? ¿Quién será la que me dé a su amor? ¿Quién será? ¿Quién será? Yo no sé si la podré encontrar. Yo no sé, yo no sé. Yo no sé si volveré a querer. Yo no sé, yo no sé. He querido volver a vivir la pasión de otro amor, de otro amor que me hiciera sentir, que me hiciera feliz como yo lo fui. ¿Quién será la que me quiera a mí? ¿Quién será? ¿Quién será? ¿Quién será la que me dé su amor? ¿Quién será? ¿Quién será? ¿Quién será la que me quiera a mí? ¿Quién será? ¿Quién será? ¿Quién será la que me dé su amor? ¿Quién será? ¿Quién será? Yo no sé si la podré encontrar. Yo no sé, yo no sé. Yo no sé si volveré a querer. Yo no sé, yo no sé. He querido volver a vivir la pasión de otro amor, de otro amor que me hiciera sentir, que me hiciera feliz como yo lo fui. ¿Quién será la que me quiera a mí? ¿Quién será? ¿Quién será? ¿Quién será la que me dé su amor? ¿Quién será? ¿Quién será? ¿Quién será? ¿Quién será? ¿Quién será? ¿Quién será? Vocal Park Tae-in. 기타의 하타 슈지. Yeah. 여러분, 자, 살짝 덥지만 그래도 늦여름에 가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라틴 곡을 한 곡 보내드렸습니다. 나름 운치 있고요. 오늘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인생에서 그래도 한순간 저희 덕분에 좀 행복했었다, 기분 좋았다라고 그러면 좋겠어요. 예, 그러셨나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곡은 여러분을 박수와 같이 함께, 근데 박수가 엇박자라면 어떡하죠? 자, 편한 대로 편하게 지금처럼 너무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같이 박수 치면서 러브란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is for the only one I see. B is very, very extraordinary. E is even more than anyone that you are the captain. That's all that I can give to you. Love, that's more than just a game. But two in love can make it. Take my heart, but please don't break it. Love was made for me and you. Guitar. special guest로 박태인 씨 기타의 하타 슈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곡 더 할까요? 그렇게 앵콜 해가지고 앵콜 하겠어요. 자, 한 곡 더 할까요? 너무 짜고 하는 것 같다. 자, 여기가 인본동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죠?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예, 상주에 있는 인본동 주민 여러분 너무 반가웠고요. 또 즐거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장르의 음악이 있고요. 그 음악들이 또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거 한번 좀 생각해 주시고요. 자, 다음 곡은 여러분도 할 수 있는 노래예요. 오케이?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가요예요. 약속해 주실 거죠? 크게 또 같이 박수 치면서 너랑 Just even 말 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를 좋아 어쩐지 마음에 미남은 아니지만 직시간 생김생김 그 애가 난 좋아 어쩐지 마음에 쏠려 아야 말 없는 이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어 yeah! 네, 여러분 춥죠? 네, 이게 재즈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노란 셔츠 입은 말 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이 쏠려 미남은 아니지만 직시간 생김새니 그이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이르 아야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어 어쩐지 마음에 들어 어쩐지 마음에 들어